안녕하세요. 안성우리 다육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이 아이가 TM하고 몽블롱하고 교배종이라고 했잖아요.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뭐로 지을까요? 티몽이라 할까요? 14,000원입니다. 이 아이는 스텔라예요. 스텔라. 지금 소개시켜드린 아이들은 10cm분에 들어있는 아이들이에요. 그러니까 한 5, 6cm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전부 뿌리 내렸고요. 뿌리 내리기 전 가격하고 동일하게 드릴게요. 이번에는 스텔라 2만 원. 그다음에 이 아이는 스텔라 교배종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아이인데, 뿌리가 내리면서 활짝이 되니까 얼굴이 스텔라 얼굴하고 닮아서 지금 아무 말씀을 안 드리고 저보고 고르라고 하면 다 스텔라로 골라낼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스텔라 교배종으로 들어왔고, 14,000원이에요. 14,000원. 이 아이는 다이아몬드예요. 다이아몬드. 2만 원이에요. 이 아이는 단품이에요. 지금 적심한 자리에서 이렇게 군생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사두예요. 적심한 자리에서 지금 이 분이 17cm 분이니까 한 15cm나 13cm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가격은 2만 원이에요. 이 아이는 오렌지 피치예요. 지금 뿌리가 내리는 과정이라 색깔이 좀 연해졌죠? 안으로 투명하니 올라오는데 이 아이도 굉장히 이쁜 아이예요. 오렌지 피치 7.5cm분에 있는 아이예요. 만 원이요. 정말 예쁘죠? 이 아이는 티아라예요. 티아라. 17cm분이에요. 사이즈가 17cm는 되는 것 같아요. 티아라 2만 원이에요. 이 아이는 앙코르예요, 앙코르. 환엽이죠? 얘가 아마 삼페인 교배종이었을 것 같아요. 10cm 분이 거의 다 넘어 있고, 또 조금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, 이 아이 얼굴은 한 9cm 이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저쪽이 이렇게 좀 굳혀져 있는 것들은 좀 작은 것도 있고, 근데 색깔도 더 예쁘게 나 있는데, 저는 일단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려 있는 아이. 좀 파르스름하지만, 여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. 가을이 되고 이렇게 계절 변화가 있으면서 온도 차이가 나면서 이제 색깔이 예뻐지는 거니까 이 아이도 여름에 이 정도면 굉장히 예쁜 애예요. 웃자라지 않고 마디게 크네요. 앙코르 2만 원이에요. 이 아이는 지금 앙주라고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. 뿌리 다 내려 있고요. 정말 예뻤던 아이인데, 뿌리 내리면서 약간 이렇게 새엽진 느낌으로 아이가 약간 바뀌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 뿌리 없는 아이일 때 12,000원에 팔던 아이인데, 뿌리 이렇게 다 내려 있고 상품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데도 12,000원에 드릴게요. 앙주. 이 아이들은
정말 손톱끝이나 이런 거를 보면 가을쯤, 겨울쯤 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. 예뻤어요. 앙주 12,000원. 지금 이게 7.5cm분이니까 넘쳐있는 것도 있고, 또, 좀, 마디게 자란 아이들은 부족한 아이도 있어요. 5cm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. 지금 이 아이는 저희가 1930하고 토파즈하고가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아이들이 전부 선별하지 않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키우다 보니까 얼굴들이 전부 제 각각인 아이들로 변해 있어요. 어쩜 이렇게 요즘에는 아이들이 다 이쁜지. 이런 아이들이 옛날에 조금 덜 자랐으면 마앙이라고도 했을 것이고,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? 저는 그냥 1930으로 드립니다. 1930으로 6,000원이요. 1930으로. 근데 랜덤으로 드리는데도 하나같이 다 이뻐요. 받아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중에서도 너무 예뻐서 막 고르느라고 굉장히 힘들거든요. 나 혼자. 남들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나 혼자.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나 혼자 드릴 때는 아주 고심을 합니다. 근데 다 이뻐요. 다 이뻐. 다육이 욕심만 많아가지고 어떡할란가 모르겠어요. 이렇게 해서 오늘도 10가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.